가장 절박한 건 바로 우리입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설정하겠습니다. 정책 본부장님, 신경민 본부장님, 민홍철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국민들 대로 힘들어졌습니다. 적대감이 커지고 오히려 귀찮은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아마도 언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다음 세대에게 분단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마저 한반도 남쪽에 묶어두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통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의 어떠한 군사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한 위기 관리와 부분한 한미 동맹으로 전쟁을 막겠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남부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남부로 거듭나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 전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은 조기에 되돌려 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습니다. 병사의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국방 개혁안의 설계대로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반추하겠습니다. 방산 비리를 척결하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기, 외교 위기, 경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를 선도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